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눈이 반짝거려지시고 전도를 했는데 엄마가 그 내린 굿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그 엄마 무당 일을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당 일은 하시지 못하고 그냥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엄마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무당이죠.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약간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빌라에. 갔더니 엄마가 순모 있어요. 순모. 아시죠? 강화도에서 나는 순모. 그거를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데 무는 요만해. 요만해. 무는 요만하고 그 길이가 이건 이만하더라고요. 쬐끄만 거예요. 속가 가져왔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다듬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다듬고 우리는 저쪽에 두 명이 앉아서 그 딸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머니 뭐 아유 그 맛있겠네요 김치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했어요. 하고 앉아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 그냥 이 정도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싶어서 뭐 이런 그 너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다가 내가 아 이 정도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싶어서 가서 아 근데 어머니 근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그 1분 메시지 있죠. 그걸 딱 해가지고서 그때는 1분 메시지 그렇게 안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사야 53장 6절을 펴서 항상 얼마 전까지도 제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들여댔어요. 그 들여대서 딱 하려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 그 왜 무당들 그런 눈 있잖아요. 막 완전 살기 막 저기한 그런 눈 확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순수하게 잘 대해주셨던 분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난 아주 응? 이런 게 제일 싫다 그러면서 저기 바깥에 나가보래요. 응?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성령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저 돌아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성령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말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야 귀신이 더 잘 알고 있구나. 귀신이 더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나타나셔서 성령 없자라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귀신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무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칼로 칼도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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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날리는데요. 요만한 무를 요만한 무를 아주 종이 요렇게 놓고 잘라도 어? 요렇게 놓고 요렇게 얇게 잘라도 그렇게 못 잘라. 이게 막 그냥 막 이 무가요 막 그냥 여기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제가요 순간적으로 섬찟하더라고. 야 이래도 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네? 그냥 막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아 듣기 싫으면 그만두시면 되지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막 이걸 막 칼로다가 날리는데요. 막 이게 그냥 무가요. 막 그냥 공중에 막 날아다녀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리겠어요. 그 칼로다가. 여러분 귀신들이 더 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분인데 교회를 이제 인도를 해왔어요. 데려다 놓으면 이런 의자에서 그냥 찬송 부를 땐 괜찮아요. 근데 말씀만 들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의자 앞에 있죠. 앞에다가 이마를 팍팍 찢는 거예요. 소리가 쿵쿵 나요. 근데 너무 신경을 하나도 불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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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는 정도가 이게 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면 이를 탁 담으면서 죽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집에도 쫓아가서 해봐도 안 되고 교회 와는 걸 해봐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완전 이리 쿵 저리 쿵 나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도 자식 따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영접시키려면 죽어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끄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 또 여전히 뒷자리 완전히 쿵쿵 거려. 그래서 딱 붙들고서 했어요. 그날 영접을 딱 했어요. 1분 메시지 1분 말씀으로 영접을 딱 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안 졸아요. 그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집사님 돼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 절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당장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그리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같이 놀러도 가고 얼마나 편하게. 근데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옛날에 귀신 쫓을 때요, 귀신 들린 사람 아가씨가 귀신 들린데 귀신 쫓았어요.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그냥 저녁 때 개척교회니까 저녁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3일 동안을 잠도 안 자고 줬는데, 뒤에 그 우리가 밤새도록 몇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청년이 믿기 시작, 고등학생 학생이 믿기 시작해서 굉장히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가 엄청 뜨거웠었어요. 걔가 학교 갔다 와서 다 귀신 쫓는데 합류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뒤에 와서 앉아있어. 막 쥐들 왔으니까, 눈 감고 있을 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뒤에 와서 앉아있는데요, 사람도 안 봤는데 딱 알아요. 뒤에 빨리 예수님의 피를 무장하라고. 지금 다 보? 지금 글로 들어가려고 보고 있다고. 노려보고 있다고 빨리 무장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머리가 얼마나 좀, 우리도 막 섬찟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막 자기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막 거기다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옷을 막 고전무용 그런 걸 전공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한복 같은 거, 그런 거 하얀 한복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사람 귀신 들어간 것도 몰랐어요. 본인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서 쫓아달라고 해서 쫓은 거예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성가대도 하고 앉아있었고 다 해요 여러분 귀신 들어가도. 그런데 그 옷이 너무 이쁘다는, 머리가 이만큼 길었거든요. 그 귀신이 와서 머리를 싹 뜯어대면서 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쁘다고. 그래서 데려가서 머리를 이뻐서 또 안 나가는 줄 알고 데려가갖고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여기까지 싹둑 잘라놨어. 보기 싫게. 귀신이 안 이쁘다 그럴 정도로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또 그 옷이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저기 8차선 대로에 가서 춤을 추라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또 다른 남자 집사님하고 그 자취하는 그 방에 가서 옷을 가지고 거기 그 태우려고 가는데, 거기를 또 귀신이 슬로모션으로 이렇게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거를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쫓기가 훨씬 쉬웠어요. 3일 만에 쫓았어. 3일 만에. 그러니 얼마나 제가 놀라겠어요. 우리 신랑 그거 태우러 갔는데 거길 쫓아가고 있으니 귀신이.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시 들어오 난리를 쳐서 그냥 지금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가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짜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귀신도 쫓아오고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진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아가씨가 귀신 들렸는데 왔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멀쩡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그냥 눈이 확 그냥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아니 예수님의 피 딱 얘기하니까 뭐 그냥 막 눈이 막 잡아 먹으려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대고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그러냐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했는데 애가 막 팔팔 뛰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무장하시고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충성하신다고 귀신을 이기는 거 하지만 충성하면서 은혜가, 예?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이해져 가지고는 은혜를 유지를 못해 나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아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긴 또 생전 처음인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당하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할 일이 있고 억울해서 원망했는데 원망하는 사람을
사람을 쫓아가서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원망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면 본인이 또 멸망당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는 그 자리는 사단이 놓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건수가 있을 때 다가와요. 건수가 있을 때 약점이 있다거나 이게 원망을 한다거나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어떤 근심 걱정만 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거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단이 틈을 타지. 가만히 날마다 성령 충만한데 사단이 어디를 다가와요? 다가온다고 해서 자기 있을 자리가 없는데 틈타. 우리 단번에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감정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주셨어요. 화내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감정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빨리 화내고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두세 시간 만에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분을 내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되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화내는 것까지 인정해요. 저녁 때까지 못 풀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데 죄가 있으면 도둑이 틈을 타요. 남편하고 아침에 별거 아닌 일로 다퉜어요. 남편 직장 갔어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서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그래서 저녁 때까지 못 풀고서 막 씩씩거리고 있어. 그럼 사단이 딱 틈을 탔어. 아주 별거 아닌 일이었었는데 기분이 나빠지기 전에 사랑을 뺏어갔어요. 너무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도둑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서 사랑을 뺏어가요. 행복을 뺏어가요. 은혜를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남편도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다가 작은 일이었었는데 이혼하게 되고.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뺏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 하여튼 한두 시간 만에 딱 풀어버려야 돼.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래야 사단이 틈을 안 타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화내고 못 푸는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틈을 타는 존재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신기해요. 우리는 진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어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보고 왜 그럴까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차단시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도록 못 깨닫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전을 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받아들일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차단시키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망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에베소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사단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순종해서 사단의 밥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불순종해서 교회의 해가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불순종해서 사단을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순종.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교회의 문제를 놓고서 뭐 불평불만을 지금 막 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사단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리는 절대 사단이
넘보지를 못해요. 거기 성령에 충만한 자리인데 어떻게 사단이 거기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리는 얼마나 좁아. 가서 놀기야. 얘가 중간에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뭐하러 불순종해서 괜히 모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뭐하는 존재인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도요, 대사도 바울도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막는 존재예요. 나 내일 신방 가야지. 막아요. 무슨 일을 벌려요. 누가 찾아오게 만들어요. 가기 싫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게 만들어요. 내일 전도, 내서부터 진짜 전도 나가야지. 막아요. 자꾸 급한 일 있게 만들어요. 전도 나가기 싫게 만들어요. 누가 찾아오게 만들어요. 하여튼 사단이 막아요.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사단이 막아요. 예배 드려 가야지. 사탄이 막아요. 기도하러 가야지. 사탄이 막아요.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는 존재예요. 막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일서부터 이걸 하나님 앞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하기 싫어졌다든가 누가 그 시간에 찾아왔다든가 다른 일이 벌어졌다든가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전하고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나 지난주에 사탄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나 오늘 안 왔다. 세상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가 너무너무 만나가고 싶었던 친구가 하필이면 요 시간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진짜 지난주에 이거 안 들었으면 자기는 100% 안 왔다는 건 너무나 기다렸던 친구인데 근데 딱 안 오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아 이거 사단이 이 친구를 통해서 사단이 나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시 이후에 와. 나 어디 급하게 갔다 올 때가 있어. 이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죠. 아니까.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기 싫어요?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겨야 돼요. 저도요 어떤 때 몸이 아파도 가기 싫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 안 해요. 저는 이거 내가 사단한테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구나. 오늘 몸이 더 찌뿌둥하구나. 왜 그럴까? 이 중요한 날 왜 그럴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안 져요. 저는 타협을 안 해. 아예 아주 저는 그 신앙생활도 무식하게 잔머리를 잘 안 굴려요. 저는 잔머리 굴리면 복잡해지더라고. 신앙생활 피곤해요. 잔머리 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잔머리 굴리면 그 얼마나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잔머리 안 굴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 하면 한 번 하기로 했던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하려고 했던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뭐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자존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요. 그래서 무식하게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 편해요. 무식하게 믿으니까 하지 말려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잔머리 꾸리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미안해서 못 나가겠고 아주 뭐 이렇게 자꾸 잔머리 계속 잔머리가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막는 존재. 에베소 6장 10절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라는 건 교묘한 꼬임수예요. 교묘한 꼬임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머 그 사단의 역사네. 아주 깨어있는 사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 아니고는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간계라는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갑옷을 입어야, 그래야지 안 속는다는 거야. 그래야 안 속아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혈과 육이 뭐예요? 감정이나 힘을 상대하는, 한마디로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막 뭐라는 거, 내가 사람을 뭐라 그랬잖아요. 난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런데 제가 왜 뭐라 그러냐? 사단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보고 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화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동 안에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도 남편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조종한 건 악한 영의 싸움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래도 사단의 역사, 저래도 사단의 역사, 정신 하나도 없어, 뭐 이래 어떻게 살지, 그럼 사단이 난리를 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대책을 다 주셨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책도 안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가만 놔도 안 돼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당하리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대적해야지 피해가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이기겠어요? 우리도 같이 똑같이 싸우려고 대적해야지 우리 땅을 지키든지 더 뺏든지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무찔러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무찌를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에 보면,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이에요, 사단을 밟아버리며, 사단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리라는 건 꼼짝 못하게 할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주었으니. 이미 주셨어요.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있겠지만 아주 꼼짝 못하게 그 밟아버릴 수 있는 더 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사단 능력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사단을 밟아버리고 제압해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뭔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에, 예,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는 자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적이 따라다니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밟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할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방송 보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두들겨 패갖고 막 죽었다 이런 거 보시죠? 예, 기도원에서 막 이런 데서 두드려 패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그냥 살짝 얹으면 돼. 살짝 얹으면 손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낫는 거지. 예수 이름 때문에 얹으면, 얹으랬으니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누를 필요도 없어요. 흔들 필요도 없어요. 두들겨 패 필요 없어요. 그냥 얹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간절히 떠나가 주시기를 원하고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뭘 빌고 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름 진짜 자존심 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명령하면 돼요. 그냥 명령.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아니 사단한테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라고 안 떠나 뭐 안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다 그럼 목청 큰 사람만 귀신 떠나보내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해도 되고 겉으로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뭐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망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생각을 통해서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걱정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 함께 동행하셔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무장시켜 주셨는데도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안 하고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벌벌벌벌 떨고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주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아 주님 저는 말할 자신이 없는데 사실 저 사람 인상이 별로 안 좋네. 그런데 저는 주님 믿고 말할게요. 이러고 하세요 하세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네? 그래야지 전도자가 되시는 거죠. 자, 1분 메시지 또 한번 하겠습니다. 1분 메시지. 아,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아주 제가 애가 타네요. 이거 하나라도.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오실 때에 자매님이나 저나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나 원뜻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놀아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매님이나 저나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자매님이나 저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뭐가 없으시죠? 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죄값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담당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죠? 자,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이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고 저의 죄를 짊어지고 자매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부모님도 안 돼요. 남편도 안 돼요. 자녀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앞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겠죠? 자,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제 그래도 자꾸 들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고 하게 되죠. 예, 혼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혼자서 내가 지금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혼자 해보시겠습니다. 자, 훈련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훈련은 큰 소리로 하세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봐도 전에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시네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하여튼 다 훈련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 지루하셨어요? 예, 안 지루하셨죠? 예. 10년 전에 제가 날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아, 주님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나 빨리 이 입에 달고 살아 주여.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 주님 뭐 하시고 이렇게 안 오세요? 도대체 누굴 뭐 누굴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날마다 이러고 있어요. 그 10년 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항상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10년 전에 저한테 뭐 10몇 년 전, 15년 전에 아니 집사님. 응? 집사님은 전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맨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죠.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10년 있다 오세요. 10년 10년 더 있다 오세요. 막 이랬어요.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지금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줬는데도 역시 그 사람 지금도 놀고 있어요. 예? 그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20년이 돼도 안 하더라고. 지금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보잖아요? 더 도전 봐서 더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전 더 열심히 해요. 저 사람 안 하니까 내가 더 상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열심히 저래도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시간 더 주면 더 많이 할 것 같죠? 애기 크면 더 많이 할 것 같죠? 좋은 환경 되면 더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해야지 더 많이 해요. 잘 되면 잘 될 때이지 더 많이 해요. 아기가 어리면 어릴 때 해야지 더 많이 해요. 아기가 크면 크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일을 하니까 일하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절대 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한다고 뭐 한다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오늘은 다녔더니 다리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주님이 언제 아파서 지금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서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가셨어요. 뭐 전도 좀 한다고 뭐 봉사 좀 한다고 뭐 나와서 기도 좀 한다고 뭐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유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 아니 군인들도 이유를 안 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내? 아니 나라 대통령이 군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유를 내야 되냐고. 이유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어떻게다가 이렇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이 있다고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러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영혼 살리려고 죽으셨어? 우리 부자 되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서 출세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려고 죄인들 구원하려고 죽으셨어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세상에 어떻게다가 우리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가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뽑아주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인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소원 주셔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한테 떠밀려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원 주신 거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야 진짜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섯 번 피를 흘리시고 저기 일하는 사람들에서 한 번 피 흘렸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일도 바쁜데도 놀러 가고 싶은데도 다른 일로 바쁘기도 하고 잠자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놀려줬는데도 아니
믿는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나가서 뛰어서 진짜 한 명씩만 구원하면은 우리나라 그냥 단번에다 단번에 오래 갈 것도 없이 단번에 그냥 내년이면은 그냥 두 배가 딱 되면 믿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될 텐데 그거를 수십 년을 못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진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교회가 후퇴된다고 전부 다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누가 그래요? 다 교회에서 그래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전부 다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다 똑같이 큰일 났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죠. 내가 예? 아니 큰일 났다고 말만 다 하면 어떡하냐고 대책을 세워야지. 큰일 났다고 몇 년째 난 듣고 다녀요. 위기라고 듣고 다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대책을. 그럼 누가 세워요? 우리 스스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도 한국에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본인이 나서서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유 한국에 큰일 났어요. 한국에 비판은 엄청 잘하고 예? 걱정은 혼자서 다 하면서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 그럼 누가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란 말이에요. 큰일 났으면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다 책임자예요.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진짜 큰일 났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악한 세대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줄일 수도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또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금 그냥 스톱하고 있는 사람들 방학한 사람들 성경에 어디 방학이 있는지 나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방학 좀 해보게.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안 나왔던 사람 같으면 아예 모르지만 나와서 교회라고 나왔다가 그걸 실족해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다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모르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그러면 또 아우 난 너무 젊은데 빨리 뛰어드는 거 아니야 여기 정말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세상에 놀아보면 뭐 할 거야? 에? 세상에 놀아보면 뭐 할 거냐고요. 젊었을 때 뛰어든 게 훨씬 잘한 거지. 저도 25살 때 뛰어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코를 끼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 길을 가요. 근데 저는 억지로 끌려가진 않아요.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젊은 날을 다 한창 나이를 다 그냥 현장에서 뛰었잖아요. 어떤 사람, 아우 나 조금 더 있다 하면 나는 뭐 한 50살 되고 해야지 너무 젊었을 때 못하면 그럼 평생 주님의 일만 해. 그럼요 평생 주님의 일만 해야지. 누가 빨리 구원 받으래?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연세 있으셔가지고 저도요 눈 엄청 좋았었습니다. 2.0 눈. 근데 나이 못 속여요. 딱 나이 되니까 눈이 안경 써야 되더라고. 뭐 그냥 진짜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들을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그분처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똑같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아우 뭐 시어머니 아우 우리 친정 엄마 진짜 자기가 젊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나이 딱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자기도 그 길을 갈 건데 그럼 나는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더 할 수도 있어요. 잘 섬겨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한 살이라도 다리 안 아플 때 눈 멀쩡할 때 또 예? 귀 멀쩡할 때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열심히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예? 사탄에 대해서 딱 먼저 집에서 하시라니까요. 남편한테 나 이거 오늘 배웠는데 숙제다 나 해야 된다 그러고 하세요. 1번도 해보시고 2번도 해보시고 3번 그냥 읽어만 주라고 읽어만 주면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적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혹시라도 틈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제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이제 상급과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사오니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표대가 아니라 천국의 표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 증거하기에 날마다 바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것에도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